안녕하십니까. 네, 찔레순이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 새순 꺾어 드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아주 상큼한 맛이 납니다. 네, 어렸을 때 새순을 꺾을 때는 이 위쪽보다는 이 밑에를 봤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새순이 더 튼실합니다. 이 부드러운 순을 꺾어 먹어도 좋고요. 나물로 해 먹어도 좋습니다. 또 잎을 덮거나 말려서 수시로 차로 마시면 녹차보다 좋고요. 건강에 그만입니다. 네, 이 찔레순에는 비타민C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요. 식물성 성장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새순을 꺾어서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또 샐러드나 데쳐서 나물무침, 장아찌, 발효액 덮거나 말려서 차로 음용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찔레나무는 이 새순과 또 잎, 꽃이 다 몸에 좋습니다. 주약재는 열매와 뿌리입니다. 열매를 한방에서 영실이라고 하는데요. 영실 효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혈관 속에서 기름 찌꺼기가 죽처럼 쌓이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억제합니다. 또한 불면증을 개선하고요. 뇌기능을 향상시켜서 건망증, 치매를 예방하고 강정의 효능이 뛰어납니다. 네, 또한 찔레나무 뿌리를 석산호라고 합니다. 석산호도 역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혈관성 질환에 좋고요. 중풍과 반신불수 등을 예방치료하고 혈당을 낮춰서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혈액암에 치료효과가 있고요. 강력한 항염증, 소염작용으로 염증에 탁월합니다. 강장, 강정의 작용이 있고요. 신장과 간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요즘 찔레순이 먹기 좋게 자랐습니다. 들에 나가서 찔레순 꺾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